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에버룩스는 바이퍼의 카루타인데요. 아, 아이 끼고 해도 깰 수 있겠지요. 가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너는 내 예전 모습을 알고 있다. 그렇답니다. 자, 다음 피에르 가보도록 하지요. 바이퍼 모자 안 벗고 킵텔러나? 자, J를 누르세요. 모자가 킵이 안 받아치겠죠? 여기까지 노림수인데 딜이 안 될 것 같은데? 되나? 어, 됐네요. 아, 좋았습니다. 모자를 킵해주시고 자자자자자자자자 안 보입니다. 상황 어떻게 되고 알고 있습니까? 아, 좋습니다. 시간을 지배하는 줄 정리해주고요. 아이 끼고 원바틀까? 왼쪽 보면 수공 다 나와있지요. 아이 끼고 원바 될라나? 좀 부족할까? 어, 잠깐만, 1분만 스킬 기다렸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끼고 템 바꾸면은 차이 많이 나나? 얼마 차이 안나네요? 아이 끼워도 될 것 같은데? 아, 이게 중복이 되면 좀 크겠지? 자, 잠시 스킬 쿨만 기다렸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채우기도 해야 되네. 애매하네. 지속시간이 120초 동안이니까 아, 지금 쓰면 되겠다. 그냥 아이 끼고 해볼게요.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자, 20초만 기다릴게요. 지금 트랜스폼 쿨을 기다려야 돼가지고. 갑니다. 시작합니다. 대가리 안 돌렸어. 안 되겠는데? 대가리를 안 돌려가지고 다 왔는데. 아, 이걸 못했네. 아쉽습니다. 아, 준비 동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아쉽네요. 아, 제일 큰 스몰 콘택트를 안 썼다. 안 쓴 게 막 생각나네. 아, 이것으로 바이퍼 카루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아,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